체조하는 사람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 자극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위스 11, 하이트 13을 입력하여 타원을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타원을 회전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펜 툴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형태를 완성합니다. 머리카락 부분과 몸통을 그리는데 몸통 부분은 직선 형태의 패스로 연결하여 그리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몸통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팔꿈치 사이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Make Compound Pass로 겹친 부분을 투명하게 뚫어줍니다. 물론 Pathfinder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도 같은 결과입니다. 그런 다음 모두 선택하고 Pathfinder의 Unite를 클릭하여 하나로 합쳐집니다. 직선형의 패스를 곡선형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를 선택합니다. 레디우스를 2를 입력하고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를 실행하여 확장을 해줍니다. 왼쪽 팔의 형태를 그리고 선택도구로 선택한 후에 일단 이동을 하여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확장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면의 색상을 흰색을 지정합니다. 테두리는 옵션을 지정을 하고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활용하여 축소된 복잡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의 수치를 마이너스 1.3mm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면의 색상을 C, 60, M, 10을 입력하고 방향키를 이용하여 왼쪽 상단에 그림과 같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작업의 편의상 어두운 색상의 사각형을 렌즈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트를 사용하여 왼쪽 손의 형태 위에 Shift를 누르고 정원을 드래그하여 그립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을 클릭한 후에 그라디언트 타입은 레이디아를 지정을 하고 왼쪽 색상은 CMYK 0000 흰색, 오른쪽 색상은 답을 클릭하여 C90, M40을 입력합니다. 테두리 옵션을 지정하고, Opacity는 60%를 입력하여 불투명도를 조정합니다. 엘리프트를 사용하여 두 개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투명하게 하고 테두리는 흰색을 지정한 후에 트랩의 두께인 1cm인지 확인합니다. 실내캠프를 이용하여 두 개의 원을 선택한 후에 알트를 누르고 상단으로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하여 숙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다운등의 모서리를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축소하고 다음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의 사각형을 제외한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에 심볼 패널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패널 하단에 이 심볼을 클릭하고 등록은 캐주얼하게 하고 그래픽의 레디오 버튼을 체크한 후에 심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는 오브젝트는 모두 선택한 후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쉬로 배경을 만들도록 합니다. 사각형을 이용하여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210, 297. 수치를 입력하고 원의 색상은 C50, M50, Y60, K50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합니다. 표시뒤에 메쉬 툴을 선택한 후에 배치된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된 안내선을 참고하고 메시로 이면 왼쪽 부분을 클릭하여 이제 색상은 Y 20 K 50을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핸들을 다음과 같이 조절하여 색상의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이밍복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펜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형태를 그려줍니다. 처음에 찍었던 앵커 포인트와 반드시 연결되도록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상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를 지정을 하고, 핸들은 마이너스 125도를 입력합니다. 클락탑에, 왼쪽 클락탑을 더블 클릭한 후, C는 80, M 30, K 100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가운데 빈 공간을 클릭하여 추가한 후에 답을 클릭한 후 C, 100, M, 50을 입력했고 오른쪽에 컬러스탑을 더블 클릭하여 첫 번째 컬러스탑의 적용자 컬러랑 동일함으로 Alt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복제한 후에 오른쪽의 컬러스탑은 아래로 드래그하여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의 위치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타이밍 곡의 형태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를 한 후에 Ctrl 숫자 2를 눌러 참조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Ctrl F를 눌러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면은 앞쪽은 테두리는 1배 y 20을 적용하고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웨이팅은 16피트 최종 버티컬을 조정한 후에 X 드라인에 세트를 하고 선의 대신은 8피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퍼의 형태가 완료가 됐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의 색주선을 정리를 할 건데요. X가 적용된 사각형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 숫자의 2를 눌러 약을 걸어 놓습니다. Direct Selection Tool로 왼쪽 하단에 인코 포인트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빈도표를 한번 눌러주고 오른쪽 상단에 인코 포인트를 선택하여 빈도표를 눌러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 선을 이용하여 지퍼의 형태를 그림과 같이 연결하여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선의 형태를 다시 한번 Alt를 누르고 복제한 후에 서로 어긋나게 빈과 같이 배치하여 지퍼의 형태를 완료합니다. 이제 지퍼의 손잡이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요. 폴리곤 툴을 선택하고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레디우스 15, 사이드는 5를 지정한 후에 유니 색상을 지정합니다. 이때 도구 상자 하단에 디폴트 컬러인 흰색, 연과 검정색 차지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허리젠탈 축으로 뒤집기를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의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클릭하여 기존의 고정점 사이에 앵커 포인트들을 균일하게 추가해 줍니다. Direct Selection Tool로 중간에 있는 점두 개,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Scale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Uniform 90%로 줄여주면 그림과 같은 형태가 완료가 됩니다. 뾰족한 모서리를 둥글게 하기 위해서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앱을 실행합니다. 레디우스는 2mm를 지정하고 모서리를 둥글게 만든 후에 오브젝트에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를 선택하고 확장해 줍니다. 그런 다음 면의 색상을 C, 100, M, 10, K, 10을 지정을 하고 테두리 옵션을 적용합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클릭한 후에 위스는 7, 하이트 17, 손의 레디우스 1mm를 지정하여 그린 후에 C50, Y, 7을 입력하여 색상을 바꿔줍니다. 다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 위스 14, 하이트 47, 코너 레디우스 5mm를 입력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그려진 둥근 사각형의 하단 고정점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150%로 아랫부분만 확대를 합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하여 지퍼 손잡이 상단과 하단의 둥근 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색상을 지정하고 하단 부분에도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를 하고요. 상단에 두 개의 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쉬프트를 눌러 선택하고 아래로 그림과 같이 약간 이동을 해줍니다. 셀렉션 툴로 지퍼 손잡이 모양을 다 선택하고 얼라인에 오리엔탈 얼라인 센터로 중앙을 맞춰서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 손잡이에 해당되는 세 개의 오브젝트만 선택을 하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눌러서 겹친 부분이 분명하게 뚫리도록 배치를 합니다. 색상은 C20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고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을 합니다. 트레이닝복 하단에 지퍼 위에 배치를 한 후에 바운딩의 구글점 잣대에 드래그하여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컨트롤 선택하고 트레이닝복 왼쪽 상단에 음영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옵션 지정하고 라디언트에 리니어를 지정합니다. 앵글은 90도. 왼쪽의 색상은 C80, M80, K80을 지정합니다. 오른쪽의 칼라는 C80, M30, K100을 적용한 후에 Transparency 패널에서 에펙트를 70%로
걱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패스의 연결 부분이 맞물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뒤로 보내기를 통해서 배치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밴드 버거들은 이어서 지퍼 형태보다 뒤로 가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선플로 지퍼 양옆에 곡선을 그려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면 없음 테두리는 C, 80, 면은 50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지금 그려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트럭 소통에 가서 웨이트는 4pp 버트캡을 지정을 하고 대시 드라인을 체크한 후에 대시에 10을 입력해 줍니다. 오른쪽에도 노란 선 측정으로 눈과 같이 패스, 곡선의 패스를 그려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스틱이 밖으로 나가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크로핑 마스크를 적용한 다음 그려내면 됩니다. 블렌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네들을 완전히 벗어나는 곡선은 다시 한번 오른쪽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없고, 테두리는 흰색을 지정합니다. 트랙의 두께는 OTP를 적용을 하고, 대시 드라인을 체크한 상태에서, 두께는 7포인트를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프린트와 OTP는 40%를 적용합니다. 바로 오른쪽에, 그림체를 벗어나는 곡선을 또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를 하기 위해선 선의 소통이 다른 곡선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곡선을 그린 후 흰색 선의 두께는 OTP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시 드라인의 체크를 풀어주고 실선의 형태로 바꿔줍니다. Transparency의 Opacity는 60%를 지정합니다. Selection Tool로 두 개의 곡선을 선택하고 오브젝트의 Blend의 Make를 실행합니다. Blend의 단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의 Blend Tool을 더블 클릭하고 스페이싱을 스텝으로 바꾼 후에 8을 입력하였습니다. 중간에 곡선 8개가 단계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제 트레이닝복 위에 해조 심볼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동상자의 심볼 플레이어 2를 선택을 하고, 심볼 채널에 등록된 채소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개수만큼만 클릭하여 화면에 배치하면 작업에서 유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 이상으로 심볼이 뿌려졌다. Alt를 누르고 다시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심볼 사이즈 툴을 이용하여 심볼의 일부의 크기를 Alt를 눌러 띄워줍니다. 심볼 또한 처음에 만들어서 등록할 때 실제 크기로 화면에 뿌려지게 됩니다. 크기를 각각 조정을 하고, 심볼 쉬프터 툴을 이용해서 화면의 레이아웃에 근접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심볼의 조정 요소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이 인스턴스를 화면에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하고, 심볼 스피너 툴을 사용해서 일부를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최대한 제시된 디자인 레이아웃에 맞게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작업을 하면 됩니다. 심볼 스크리너 툴을 사용하여 일부 심볼에 클릭하여 수정도를 달리 적용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심볼 스테이너 툴을 사용하여 직선 출력 형태와 최대한 유사한 색상을 수학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때 프로그 컬러가 아니라 필 컬러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 필 컬러로 전환을 해주시고 클릭하여 직선 색상과 최대한 유사하게 모두 심볼의 인스턴스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심볼의 인스턴스에 각각의 편집을 마친 후에 이제 사람 모양을 만들고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구 오른쪽 하단을 클릭합니다. 위스 60, 하이트 60, 코너 레디우스 10을 입력하여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색상은 제시된 컬러인 C30, Y100을 설정합니다. 컨트롤로 둥근 사각형 하단에 다음과 같은 열린 테두리를 그려줍니다. 셀렉션 툴로 둥근 사각형과 함께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하여 분리해줍니다.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하여 분리된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70, Y100, 명 컬러를 설정한 후에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 다음 위아래 선택을 다한 상태에서 Opacity를 80%를 지정하여 조수명도를 조절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엘리프트를 선택하고 이미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기존의 속성을 디폴트 초기화시키는 조기상자 하단에 흰색명 검정색 테두리 부분을 지정합니다. 광대 상단에 정원을 그리고 이보다 더 작은 정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선택 도구로 Alt와 Shift를 눌러 오른쪽으로 드래그 한 후에 세 개의 원을 동시에 선택하고 Pathfinder의 Unite를 클릭하여 하나로 합칩니다. 여기에 머리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오늘 정원이 두 개를 더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정원은 그림과 같이 붙여서 그리고 얼굴 모양과 함께 선택하여 Pathfinder의 Divide를 클릭하여 분할합니다.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하여 정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불필요한 상단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한 후에 머리 형태에 해당되는 부분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하나로 합쳐줍니다. 면 색상은 C100, Y100, K60 테두리 없음을 지정을 하고, 테두리는 면을 클릭해줍니다. 얼굴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면 없음. 테두리는 C100, Y100, K60을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의 두께는 3pp. 그리고 이 두께가 안쪽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스트로크 패널에서 얼라인 스트로크를 인사이드 두 번째를 클릭하여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면색으로 전환을 하고 물론 이때 선택을 풀어주셔야겠죠. 눈에 해당되는 정원을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알트와 쉬프트를 눌러서 드래그한 후 복제하여 배치하고 입 모양에 해당되는 타원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남기고자 하는 형태만 남도록 입면 색상의 직사각형을 타원 위에 상단 부분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그려 배치한 후에 타원과 함께 선택한 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합니다. 있는 입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머리카락의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패스를 사용하여 컨트롤로 직선의 형태로 클릭하여 그림과 같이 이쪽으로 묶여진 형태의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합니다. 받침 패스를 완료를 해주고 물론 수정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하여 앵커 포인트와 세그먼트를 각각 조정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모서리를 둥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를 선택하고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를 클릭합니다. 레디우스는 5mm를 입력하여
오케이, 이러고 오브젝트의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를 클릭하여 오브젝트 속성을 그림과 같이 확장합니다. 테두리만 있는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변 없음, 테두리 색상, C 대 Y 대 K 60대로 유지하고, 두께는 4pt를 적용을 합니다. 그림과 같이, 몸의 형태를 패스로 그리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두 개의 앵커 포인트를 직접 선택툴로 선택하고, 에버리지의 버티칼을 클릭해주면, 버티칼 상의 평균 위치를 찾아줍니다. 셀렉션 툴로 열려있는 패스를 선택한 후에, 좌우 대칭형을 만들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오픈된 패스, 앵커 포인트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버티컬을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 복제를 하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하여 중앙에 오픈된 두 점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Ctrl J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아래 오픈된 두 점도 선택을 하고 Ctrl J 눌러서 주인으로 하나의 패스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이제 하단에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선택한 후에 대시된 힌트를 입력합니다. 클릭하고 대시된 폰트인 아리얼 폰트 ARI 입력한 후에 자동 완성이 되면 엔터를 쳐줍니다. 글자의 스타일은 볼드를 지정하고, 글씨의 크기는 22포인트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글자의 칼라는 C 대 Y 대 K80을 지정한 후에, 080, 바로 하고, 1, 2, 3, 다시 4, 5, 6, 7을 입력하여 하단 중앙에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다음은 디멘트 상단에 브러쉬를 적용한 타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 툴을 선택을 합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 메뉴를 클릭하고 추가 브러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RTC. RTC 원더바 촉 차콜 펜슬 차콜 스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여 선택을 하고, 면은 없음. 테두리 색상은 M70, Y90을 지정을 하고, 두께를, FP를 정한 후에, 그림과 같이 타원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선택한 상태에서 바운딩 박스의 조절점 밖에 마우스를 위치하여 회전을 합니다.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한 후에 렉탱글 툴을,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버티컬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버티컬을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합니다. 테두리 두께는 3pp를 지정하고 색상은 CZ Y100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오페스티의 수치를 60%로 조절하여 불투명도를 지정합니다. 자, 이제 브러쉬가 적용된 타원 안에 제시된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선택하고 오픈 순을 입력을 합니다. 폰트는 도둠, 크기는 33pp, 색상은 면 Y100을 지정을 하고, 그 아래 다시 타이틀을 클릭하여 트레이닝 패션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두 줄로 입력한 후에 문자의 속성은 아리엘체 레귤러 42pp, 글씨 색상은 흰색을 지정을 하고,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여 그림과 같이 중앙 정렬을 맞춰줍니다. 트레이닝 패션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의 인벨롭 디스토트에 메이크 위드 워프로 들어갑니다. 미리 보기 프리뷰를 체크하고 멀지 지정한 후에 기본값은 이렇게 밖으로 부풀어진 상태입니다. 여기 밴드를 마이너스 20%를 지정합니다. 그림과 같이 왜곡을 하고 오픈 순 글자도 선택을 하고 인벨롭 디스토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Make with Warp를 선택하고 미리 보기를 지정한 후에 Arc Lower 20%를 적용을 하면 그림과 같이 글자가 왜곡이 됩니다. 자, 이제 이펙트를 적용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겠습니다. 이펙트가 두 군데 이상이 적용될 때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바로 전에 적용하시는 게 작업 속도의 향상에 좋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트레이닝 복에 해당되는 모양을 선택합니다. 이때 오브젝트에 락이 걸려있나 체크하시고 오브젝트의 언락 올로 작업 중 잠금 표시한 오브젝트의 락을 해제합니다. 트레이닝 복을 선택하고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선택합니다. 미리 보기를 체크한 후에 여기에서
X 옵셋은 마이너스 6. 와이옵셋은 0. 블러는 1.76mm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오브젝트가 크고 여러 개 오브젝트가 작업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번에는 그룹으로 묶어져 있는 지표 손잡이를 선택하고 다시 드랍 섀도우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 옵셋은 0, Y 옵셋은 2. 블러는 1을 지정하여 그림자를 적용하겠습니다. 전체 디자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도큐멘트 상단 00의 위치에 클릭합니다. 210, 297mm를 입력하여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A로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한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